자, 알고전 다섯 번째 단원인 벡터의 뜻과 연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천천히 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랑 좀 다른 어떤 대상들을 더하고 빼고 연산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정의들을 니네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은 니네가 그런 생각이 든다? 어, 별거 아니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거기서 사실은 좀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 정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집중해서 잘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만약에 3 더하기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또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어떤 양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어.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이런 양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놈들을 뭐라 하냐면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요. 스칼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개념, 그런 양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벡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3 더하기 3이 6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면 크기도 가지고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가 여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벡터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3만큼 평행이동해요. 충분한가 표현이? 아니야.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건지 Y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건지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벡터는 편하게 평행이동 같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그런 양, 그런 개념을 우리는 바로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은 원래 길이가 유한인 점과 점을 연결한 이 선을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유향 선분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존재하는 선분을 얘기하게 돼. 그래서 A하고 B 중에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는 이런 방향을 부여하는 선분을 설정을 할때 우리는 보통 벡터를 이렇게 방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보면은 뭐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요? 또 위로 뭐 Y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요? 라고 할때이 화살표를 표시했던 것처럼 벡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렇게 길이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방향이 존재하는 선분으로 많이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벡터를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선분이 있는, 방향이 있는 선분으로 보통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선분의 시작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 얘기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니네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A에서 출발해서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로 향하는 어떤 유향 선분 벡터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에서 B로 가는 요 화살표. 근데 쓰다 보면 요게 또 요런 화살표 쓰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정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 A하고 B 적어준 다음에 그냥 요렇게만 적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라는 걸.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이제 오른쪽에 볼게. 용어들이니까 잘 기억해둬. 자,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를 어떤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우리가 아까 벡터라는 건 분명히 크기와 방향 가지고 있다 했지?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썼던 이 기호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떠한 벡터를 적어 놓게 되면 아, 이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그 벡터의 크기, 즉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바로 벡터의 크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게 되면 그 벡터의 방향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크기는 0이니, 걔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한국말로 0벡터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0 위에 화살표를 적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0벡터를 표현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벡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두 점이 필요하고, 시점과 종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는 선분이냐. 자, 이걸 우리가 벡터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오른쪽 밑에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승민이 오늘 하루 종일 좋네. 숙제를 안 하는 것도 괜찮고 좀 지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조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알겠지?
선생님은 취각을 할 수도 있어. 사람이 좀 실수를 하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좀 숙제들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벡터의 우리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들어둬야 나중에 문제 풀기도. 그러니까 뭐 니네 나중에 문제 풀려면 문제 풀릴 거야. 근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푸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하다가 뭐 그런 건 아니지? 승민아? 그러니까 니 지난번에 지각했을 때 선생님 되게 미안해 했잖아. 근데 그런 건 안 미안해도 돼. 근데 계속 이렇게 조는 건 그건 좀 잘못한 거야, 그건. 자, 정신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자, 벡터는 거의 평행이동이라 같다라고 했어. 평행이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볼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1,1이란 점을 내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2,5로 평행이동을 했어. 보면 알겠지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니네가 막 알게 되게 될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떤 점으로 바뀌었냐면 4,3이라는 점으로 옮겼어. 그러면 1,1이란 점을 2,5로 옮기는 거나 3,-이란 점을 4,3으로 옮기는 점이나 어차피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는, 그럼 이 평행이동이나 이 평행이동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벡터와 벡터가 같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3하고 3하고 같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지금 정의를 하는 거야. 너도 벡터? 나도 벡터. 근데 우리들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자, 시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그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한국말로 하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A벡터와 B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덧셈, 뺄셈부터 다 모든 것들을. 0이라는 숫자를 정의하듯이. 3과 3이 같다는 걸 눈으로 표시하는 이런 것조차도 다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와 벡터가 같은 조건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그 시작점의 위치는 달라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적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 하면 A에서 B를 향해 가는 벡터하고 C에서 D를 가는 벡터하고 서로 우리는 같은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예를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숫자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의 관계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 음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우리가 사실 배우게 되는데, 벡터에서도 정의를 한대. 자, 벡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의미 지금부터 설명할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그 두 벡터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 역벡터다라고 하고, 기호는 뭐라고 쓰냐?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된대.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 보면은 방향은 서로 반대인데 크기가 서로 같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었을 때 서로 마주보는, 얘를 내가 만약에 A벡터라고 한다면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같은 벡터를 우리는 한국말로 역벡터, 기호로는 마이너스 A벡터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역벡터의 정의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면 돼. 자, 다음. 자,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왔어요. 벡터의 덧셈. 자, 지금 뒷페이지에 무려 세 방법을 통해서 벡터의 덧셈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3 더하기 3은 6이지만 벡터도 그렇게 막 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벡터를 더하는 게 원칙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벡터를 더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벡터를 그림으로 더하는 것도 필요한데 수식으로 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밑줄을 칠게. 느낌은 이런 거야. 내가 A에 있는 점을 B로 옮겼어. 근데 그 상황에다가 B라는 점을 C라는 점으로 옮기는 상황을 추가하게 된 거야. 그럼 A에 있던 점이 B로 옮겨지게 되고 그 B라는 점이 C로 옮겨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A라는 점이 C라는 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서는 두 벡터의 종점과 시점이 일치할 때 그 벡터의 덧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벡터의 시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새로운 시점과 종점이 되는 이런 벡터의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벡터의 덧셈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정의의 정의.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느낌. 아, A 있는 점을 B란 점으로 옮기고 그 B에 있는 점을 C란 점으로 옮겼으니 중간 과정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A란 점이 C란 점으로 옮겨졌으니까
벡터를 수식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계산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이나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 둘 중에 사실은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데, 보통은 뭘 많이 사용하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을 많이 하지만 지금 처음이니까 같이 설명해 보면, 자,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하고 싶다. 보세요, 여기 한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벡터가 있습니다. 평행이동처럼 생각해 주면 돼.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첫 번째 방법인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한 벡터의 시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으로 평행이동을 해. 자, 크기와 같고 평행 방향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를 했으니까, 자, 한 벡터의 시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에 옮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하자라는 것이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봐봐. 자, 여기에 한 벡터, 예를 들어 A 벡터가 있고, 여기 또 다른 벡터, 어떤 벡터? B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더하세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은 두 벡터의 이번엔 시점을 일치시킨 후 평행사변형을 그려준 다음에 그 대각선이 그 벡터의 합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근데 알겠지만 사실은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똑같은 방법인데, 실제로 삼각형 그리는 것보다는 평행사변형 그리는 게 더 많이 수월하게 벡터의 덧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나마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벡터의 덧셈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뭐에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한대. 자, 다 볼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본 개념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 텐데, 자,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 자, 벡터의 덧셈의 성질을 볼 텐데, 성질이기 때문에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지만 따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는 A벡터하고 여기는 B벡터하고 A벡터 더하기 B벡터나, 자, B벡터 더하기 A벡터나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 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0벡터라고 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벡터를 더하면 그것은 그냥 A벡터가 된다. 마치 3 더하기 0이 3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덜이 서로 역벡터를 더하잖아? 그 결과물은 0벡터가 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A벡터고, 그럼 나의 역벡터면 마이너스 A벡터가 되니?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덧셈을 할 때 일반적인 평행사변형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근데 둘의 벡터가 서로 역벡터에 관계 있을 때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지 못하니 따로 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A벡터와 마이너스 A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0벡터가 되게 된다. 아니, 재난문자가 또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차량 2부제 짝수 운행을 해달라고 문자가 오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냥 수업 방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벡터와 그거의 역벡터를 더한 결과는 0벡터가 된다. 마치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 0인 거랑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뭔가 지금 새로운 벡터를 더했지만, 새로운 벡터를 정의했지만 니네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옛날에 니네가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내용? 뭐지? 아, 2번은 어떻게 증명하냐고?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 자, 그치, 평행사변형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면은 사실은 뭐 확인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 알고전 문제 보면은 저거를 증명해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노형 통해서 우리가 2번이 왜 성립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근데 이건 사실은 뭐 교환법칙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2번에 나와 있는 결합법칙도 이따가 보여주도록 할게. 자, 뒤로 넘어가서 너무나 중요한 벡터의 뺄셈이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벡터의 뺄셈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자, 벡터의 뺄셈은 어디 사용하냐? 적어도 시점 통일하는데 사용이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더럽게 울리네 진짜. 씨, 그만 울려. 이건 뭐야 또 03이는 짱나게. 저 집중도 안 해주겠는데 지금. 씨,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통일하는데
사용이 된다.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가 짐작해야 돼. 자, 우리가 벡터의 뺏셈은 사실은 덧셈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데, 자, b벡터하고 x벡터를 더한 게 a벡터일 때 x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등식에서 더하기가 넘어가 빼기가 되듯이 그렇게처럼 여기 있는 b벡터를 넘겨서 x벡터를 뭐라고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벡터의 뺏셈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볼게요. 이 그림 볼까? 예를 들어 5에다가 b벡터를 더하고 거기다 ba벡터를 더하면 5a벡터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5에 있는 점을 b로 옮기고 그 b에 있는 점을 a로 옮기는 그 두 가지 평행이동이 합쳐지면 5에서 a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안 쳐다봐야겠어. 자, 5b벡터에 자 ba벡터를 더하면 그 결과가 5a벡터가 되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ba벡터를 두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자 5a벡터 마이너스 5b벡터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점이 5가 아니라 만약에 임의의 점 p라 생각을 했을 때 pb벡터에 pa벡터를 더해도 그러면 pa벡터가 되겠죠? 자 pb벡터에 pa벡터를 더해도 pa벡터가 되겠지? 거기는 5가 꼭 5일 필요 없이 이것이 P여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P가 아니라 X여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자 시점이 어딘가 상관없이 다 동일한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 친구 이름이 현규예요. 성문기 입장에서 보면 현규가 앞에 있지. 근데 재원 입장에서 보면 현규가 왼쪽에 있지. 야 봐봐. 같은 점 하나를 보더라도 그 점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걔네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벡터 문제를 해결할 때 시점들이 여러 개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점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실은 벡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점 통일인데, 자 지금 했던 것처럼 벡터 어떠한 벡터들을 내가 만약에 시점을 O로 통일하고 싶으면 O로 통일할 수도 있는 거고 P로 통일하고 싶으면 P로 통일할 수도 있는 거고 X로 통일하고 싶으면 X로 통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벡터의 뺏셈은 실제로 뺏셈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벡터들을 내가 원하는 의미의 시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성질이 사실은 벡터의 뺏셈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좀 이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각 준비해온 걸 다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다 돼서 조금 약간 좀 그렇지만 자 또 평등심을 갖고 또 계속 프로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뺏셈을 계산하는데 뺏셈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시점 통일하는데 이렇게 내 맘대로의 시점으로 어떤 벡터들의 시점을 통일하는데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배우고 나면 애들이 XA-B인지 그러니까 XA-XB인지 XB 빼기 XA인지 요걸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300원이 있었는데 500원이 됐어. 우린 더하기 200원이라 합니까? 마이너스 200원이라 합니까? 더하기 200원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가양이나 벡터를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놈에서 앞에 있는 놈을 빼는 게 기본적인 원리니 우리가 한 벡터를 사용하는데 그래 시점은 네 맘대로 하되 누구에서 누구를 빼느냐 뒤에 있는 A에서 앞에 있는 B를 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아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좀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 벡터의 뺏셈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요거는 근데 한 예로서 그냥 들어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려. 자, 한 직선 안에 등 간격으로 이렇게 몇 개의 점들이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A, B, C, D라고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바로 실수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로 설명해 볼게. 만약에 B에서 C를 향해 가는 이 벡터의 이름을 A 벡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 B에서 D까지 가는 거 어때?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두 배 됐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EA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앞에 곱혀져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는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만 그냥 실수배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다. 자, 얘가 A 벡터인데 만약에 요 벡터를 그러면 A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 한다면 방향이 반대인데 크기가 3배니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아, 마이너스 3A 벡터로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덥죠, 그죠? 창문 좀 열고 하고 싶은데 에어컨 틀면 또 춥고 진태양란이야. 그래서 또 졸린 거기도 할 거야, 그죠? 더워서 그러지, 그지? 그렇다고 받아들이자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벡터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더 설명을 하고 알고 전 내용 좀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벡터가 0벡터, 내가 기본적으로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벡터라 한다면 어떠한 실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0벡터가 된다는 건 뭐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기본 성질 보니까 또 뭐니? 실수배에 대한 덧셈에 대한, 아까 덧셈에 대한 기본적인 뭐 연산 법칙들이 실수의 연산 법칙과 동일하듯이 지금 설명하는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들도 전개하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니까 또 여기서도 얘기하신 주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새롭게 벡터를 배우지만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 연산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일단 뭐 알고 전에 증명 대부분 증명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거의 끝나가겠지만 두 가지만 설명하면 이제 바로 자, 좀 약간 이게 그거야.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해야 이것이 문제 아는데 계속 내용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도 할 텐데 문제 보면 뭐 더 알 거라 생각을 해. 자, 벡터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건 기호로 직선과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과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크기가 다른 거를 벡터가 평행하다 하는데 중요한 건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것도 벡터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벡터와 벡터가 실수배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평행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는 부분이라는 거. 요거까지도 밑줄 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건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인 걸 우리는 바로 벡터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것도 해당하겠지만 방향이 반대의 방향인 경우도 우리는 벡터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길이로 보면 한 두 배 정도 되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 뭐 A 벡터는 B 벡터의 뭐 두 배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 벡터는 B 벡터의 마이너스 두 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둘이 그냥 실수배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키가 178이에요. 키가 얼마야? 키가? 181이야. 얘는 나의 키에 그냥 우리는 사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는 나의 그냥 178분의 181배일 뿐이고 나는 이 친구의 181배분의 18... 아니 뭔 소리 하든가. 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건 쉽게 말해 길이 차이만 있다. 같은 방향이니까 길이 차이만 존재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 자, 이거는 한마디로 세 점이 서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다 라고 적어도.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왜 어떤 MDN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차원을 무시하고 그냥 1차원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M 더하기 N분의 MX1 더하기 NX2 이렇게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를 계산했지? 근데 얘를 전개해서 살펴보면은 보세요. M 더하기 N분의 MX1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NX2라 해서 요걸 요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써봤어. 그래서 이 P라는 점의 좌표하고 X1이란 점의 좌표하고 X2란 점의 좌표가
만약에 서로 내분점, 외분점 사이에 관계 있게 된다면 그 개수의 합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벡터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한 점을 표현할 때 나머지 두 벡터의 개수 합이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벡터의 뺄셈을 막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자,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서로 실수배니?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니까 실수배지? 그럼 쟤를 가지고 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인데 얘를 내가 어떤 뭐 좌표 평면 같은 거의 기준인 원점으로 시점을 한번 통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 얘를 시점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다 했으니까 요 벡터를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 표현할 수 있고, K배 전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이렇게 벡터들의 시점을 전부 다 O로 통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OC 벡터로 정리하게 되면 가볼까? 얘랑 얘랑 곱한 KOB 벡터, 자 봐, 넘어가면 1 OE 벡터인데 K계 OA 벡터를 빼니 1-K의 OA 벡터라고 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뭐 순서가 곱혀지는 변수는 좀 다르지만 같은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제풀이엔 뭐 요걸로 문제풀이 할 텐데, 그러니까 나중을 기대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개수 합이 반드시 1이 돼야지만 그 놈들끼리 서로 내분점, 외분점 관계에 있게 되고 그래야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점 세 개가 한 직선상에 놓인다는 걸 벡터로 해석하는 방법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고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이고, 덥지 얘도. 나만 더운 거 아니지? 그냥 한번 좀 틀어볼까? 온도를 조금, 아니야 그냥 틀어봐. 어차피 한 20분 남았으니까 1도만 높여볼까? 1도만? 22도. 22도로 높여서, 자, 1번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여기 밑줄 한번 칠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모해두고 갈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편 BC들의 중점들을 잡아봤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다음 벡터들의 크기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야. 그럼 A에서 B를 향해 가는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벡터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출발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CD 벡터, 선생님 여기서 여기 가는 이 벡터의 크기 바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길이가 2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BE? 자, BE는 1대 2대 루트 3에 의해서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루트 3이니까, 자, 벡터의 크기라는 건 그 벡터를 나타내는 방향이 있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루트 3이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점을 연결한 벡터 중에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모두 구하래. 너무 많죠? 왜냐면 크기가 1인 벡터는 A, E 벡터도 있겠고 E, A 벡터도 있겠고 E, C 벡터도 있겠고 C, E 벡터도 있겠고 D, C 벡터도 있겠고 C, D 벡터도 있기 때문에, 자,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는 아, 단위 벡터는 그냥 크기가 1인 벡터를 나타내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가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입으로 좀 그림을 좀 크게 이렇게 좀 편집을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벡터들 중에서 서로 같은 벡터와 서로 역벡터인 걸 골라달래. 자, 시점은 다르지만, 여기 보니까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같은 벡터 있나요? 같은 벡터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역벡터 사이에 관계 있다.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요 A 벡터하고 여기는 G 벡터도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 이 둘이 서로
역벡터의 관계 있구나. 그래서 역벡터인 건 노란색으로 표시해봤고 그냥 서로 같은 벡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봤습니다. 나는 또 땀이 식어서 그런가 좀 약간 썰렁한데 혹시 추운 사람 있어? 추운 사람? 괜찮아 니네? 아, 니네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거 왜, 아 그래 또 이거 흔들리는 게 돼. 또 신경이 쓰여? 잘라버려야죠. 확 가위로 확 그냥 씨. 잘라버려야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A벡터, B벡터, C벡터, D벡터가 오른쪽 그림과 채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들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해달라는데 자 방법은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으니까 왼쪽은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오른쪽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선생님 A벡터가 있었어. 근데 거기다 B벡터를 더하래. 그럼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B벡터의 C점을 이 벡터의 종점으로 왜냐면 얘랑 얘랑 같은 벡터니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니 그래서 A벡터 더하기 B벡터는 바로 뭐다? 요 벡터를 바로 A벡터 더하기 B벡터로 설명해제다. 이게 정인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번엔 C벡터하고 D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네,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C벡터의 시점과 D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C벡터의 시점과 D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후 평행사변형을 그려준 다음에 그 대각선을 바로 뭐라? 아, C벡터 더하기 D벡터로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바로 벡터와 벡터의 덧셈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아까 누가 물어봤어? 벡터의 연산 법칙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사각형을 통해서 결합 법칙의 성립함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왼쪽 먼저 볼까요? A벡터 더하기 B벡터를 표시해볼까? 자, 지금 여기 좌변에 나와있는 A벡터 더하기 B벡터라는 얘를 새로운 벡터인 X벡터라고 설명을 하면 자, 요게 A벡터고요. 요게 B벡터이기 때문에 그럼 X벡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얘에서 얘를 연결한 이 벡터를 우리는 바로 X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왼쪽에 최종적인 결과 선생님, X벡터하고 C벡터를 더해주세요. 요게 X벡터고 요게 C벡터이기 때문에 그럼 X벡터에 C벡터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왼쪽이 뭐가 되냐? A에서 D를 바라보는 벡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벡터 덧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B벡터와 C벡터의 합을 먼저 조사를 해보면 B벡터와 C벡터면은 B벡터고 요게 C벡터이기 때문에 B벡터와 C벡터의 합을 내가 만약에 Y벡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럼 Y벡터는 바로 뭡니까? 요거죠. B벡터 더하기 C벡터인 여기서 여기를 향해 가는 이 벡터를 우리는 바로 아 Y벡터라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럼 우변은 A벡터에 Y벡터를 더해달라 하니 자 A벡터에 Y벡터를 더하니 결과적으로 오른쪽도 A에서 출발해 D로 향하는 벡터라고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거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준 거지. 아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벡터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데 잘 봐봐. 자, 처음에 나와 있는 A벡터 빼기 B벡터는요. 우리 그 덧셈 처음 배울 때, 음수 처음 배울 때 개념처럼 이렇게 설명해도 돼. A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벡터다. 그럼 마이너스 B벡터는 뭡니까? B벡터가 지금 현재 요거죠? 그럼 마이너스 B벡터는 얘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 벡터를 마이너스 B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A벡터하고 마이너스 B벡터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 자, A벡터의 시점을 마이너스 B벡터의 시점에 일치하게끔 요렇게 A벡터를 또 표시해 주시고 그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야 돼. 평행사변형을. 휙. 분필 넣어라. 분필 넣어라. 가볼까요? 자, 오른쪽 한 칸에 위쪽 세 칸이니까 오른쪽 한 칸에 위쪽 세 칸 가서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바로 이 놈이 뭐다? A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벡터다. 라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번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만 제대로 적어둬도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나와 있는 이 벡터의 역벡터인 얘가 마이너스 B벡터. 그 다음에 A벡터의 시점 통일해서 맞춰줬고, 그래서 평행 사변형 그려준 다음에 이 벡터를 우리는 바로 A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벡터. 즉, A벡터 빼기 B벡터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뺄셈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벡터에 대한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환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걸 좀 확인해 보고 싶긴 한 것 같은데, 자, 바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는 이 A 벡터하고 여기는 이 B 벡터를 통해서 저기 나와 있는 1번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한 다음에 두 배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A 벡터에 시점을 통일하면, 사실 뭐 얘를 통해서 상관없지만 평행 사변형 그렸을 때 요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 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는데, 근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두 배라 했으니까 사실 시점이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오른쪽으로 세 칸에 위로 한 칸이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여섯 칸에 위로 두 칸을 올라가는, 자, 요 벡터를 뭐라 할 수 있다? 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두 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겠니? 자, 두 번째. 선생님, 뭐 다 할 필요 없어. 2A 벡터에서 3B 벡터 해볼게. 자, 그럼 이건 A 벡터의 두 배, A 벡터의 두 배에다가 B 벡터의 세 배면, 자,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게 B 벡터인데 그 B 벡터의 세 배를 하라 했으니 한 배, 두 배, 세 배 해서 요거를 바로 B 벡터의 세 배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발생하는 요 대각선을 바로 우리는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벡터의 실수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자, 근데 사실은 벡터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간단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하지 않겠지만 얘는 뭐로 하면 된다? 다시 한번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3A 벡터에다가 두 배의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걸로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메모하고 넘어갈게. 자, 증명인데 우리가 좀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약간 조금 쫓겨.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그냥 나중에 교재 나와 있는 그림 보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습에는 전개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냥 성질로 인식하고 얘는 넘어갈게. 자, 이제 벡터의 연산. 여기가 제일 쉬운 건데, 우리가 벡터의 연산 성질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어떤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을 해볼게. 전개할게. 4A 벡터 마이너스 8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6A 벡터 더하기 3B 벡터를 계산하니, 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도 볼게. 자, 이 등식, 는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벡터를 마치 방정식 풀듯이 X벡터를 A벡터와 B벡터로 표현해달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A벡터 더하기 2B벡터는 X벡터 빼기 3X벡터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6A벡터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 뒤에 마이너스 2X벡터를 넘겨주면, 자, 2X벡터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7A 벡터에 마이너스 2B 벡터니 양변 2로 나눠서 X 벡터를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7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렇게 우리 그냥 다항식 연산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잘못했어 또? 요거 A 더하기 2B X 빼기 3X 마이너스 6B. 아, A 벡터. A 벡터 뭐 하는 거야? 잘못된 거 없지? 괜찮은 거지? 어, 왜 제곱이라 썼을까요? 정신이 없네 오늘. 자, 이게 바로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방법이 된다. 세 가지 남았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사실은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한번 구경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삼각형 ABC의 두 변 ABC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뺄셈 연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 자, A란 점과 B란 점과 C란 점으로 만들어지는 A하고 B에 대한 중점을 M이라 하고 A하고 C의 중점을 N이라 했을 때 우리는 얘와 얘가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자, 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small a 벡터라 하고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먼저 볼게요. mn 벡터 mn 벡터를 시점을 뭘로 통일해서 확인할 거냐면 시점을 a로 한번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벡터들이 다 시점이 a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시점을 a로 한번 바꿔보면 그럼 얘는 an 벡터 마이너스 am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bc 벡터. 자, bc 벡터는 어떻게 되냐, bc 벡터. 자, bc 벡터 같은 경우는 시점을 또 마찬가지로 a로 통일하면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ac 벡터 뭡니까? b 벡터입니다. 자, ab 벡터 뭡니까? a 벡터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a 벡터라 하면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토막이 되니까 그럼 이 벡터는 2분의 1 a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바라보는 이 벡터는 b 벡터의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반토막이니 얘를 2분의 1 b 벡터라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a n 벡터 뭡니까? 2분의 1 b 벡터고요. 그 다음에 a n 얘는 뭡니까? 2분의 1 a 벡터가 되니 자, 2분의 1로 인수분해하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돼서 봐봐라 너랑 나랑 실수배이지 않느냐.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함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인데 자, 이런 걸 벡터로도 이렇게 평행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 뭐 또 벡터의 첫 걸음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니네가 계속 해야 되는 벡터의 큰 그림을 보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네가 끝까지 기억해둬야 되는 건 벡터의 시점을 이게 뺄셈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엔 이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 편하게 마음 먹어야겠다. 자, 발전예제 1번 문제를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벡터하고 B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과 n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한번 들어봐. 이해를 드는 게 애들이 제일 잘 이해하더라고. 얘들아, 3 더하기 2 루트 5하고 a 더하기 b 루트 5가 서로 같으면 이거 무조건 a가 3이고 b가 2냐?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a가 3이고 b가 2냐? 그건 아니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되지? a하고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리수는 무리수 부분끼리 유리수는 유리수 부분끼리 비교하기 위해선 A하고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럼 B 대신에 루트 5 집어넣어서 얘가 5가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5가 되거든? 그럼 이런 A하고 B가 또 가능하고 그럼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너랑 나랑 그냥 우리들은 하듯이 개수 비교를 통해서 미지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볼까요? A벡터 더하기 3B벡터하고 XA벡터 더하기 YB벡터가 서로 같대.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싶냐? X가 1이고 Y가 3이라기 위한 조건을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X벡터가 A벡터가 0벡터라면 Y값이 3이라 할 수 있지만 X값은 얼마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개수 비교를 할 때 두 벡터 중에 한 벡터가 0벡터다. 그럼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A벡터하고 B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둘이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를 다 집어넣으면 KB벡터 더하기 3B벡터는 이런 일은 없어. X 곱하기 K 곱하기 B벡터 더하기 Y의 B벡터라 해서 K 더하기 3하고 XK 더하기 Y가 서로 같다는 거 할 수 있지? 서로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두 벡터가 만약에 서로 평행하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그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 이 표현은 왜 주어진 거냐? 개수 비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는 저 조건이 주어진 이유는 개수 비교를 하란 뜻이야.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자, 여기는 n-en-a벡터 더하기 요놈인데 여기 0벡터죠. 거기다 0 곱하기 a벡터 플러스 0 곱하기 b벡터라 하면 a벡터의 개수는 a벡터의 개수끼리, b벡터의 개수는 b벡터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n-en-1이 0이 되고, 그 다음 n-n-2도 0이 된다. 이렇게 m과 n의 가능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조건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아, 우리는 a벡터는 a벡터의 개수끼리, b벡터는 b벡터의 개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a벡터의 개수인 2n-3과 나의 a벡터의 개수인 n-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너의 b벡터, 낚이면 안 돼? 마이너스 n-1과 b벡터의 개수인 m 더하기 3이 서로 같아야 된다. 연립반지 풀면 m값, n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 이제 한 가지 문제 남았고, 일단 요거 하고 나서 좀 얘기해 줄게. 자, 이제 벡터하고 벡터가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한다. 자, 우리 둘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벡터끼리 방향은 같거나 반대, 근데 길이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서로 평행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둘이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당한 몇 배를 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다 적당히 몇 배를 하면 내가 된다는 얘기니, 왼쪽 벡터에 n배를 한 2na벡터 마이너스 3nb벡터와 오른쪽에 있는 ka벡터 더하기 2b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벡터가 b벡터가 0벡터이거나 서로 평행하면 개수 비교 못하지만, 근데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으니 a벡터와 b벡터의 개수를 비교하란 뜻이고, 그래서 너의 a벡터의 개수인 2m과 나의 a벡터의 개수인 k가 서로 같고, 너의 b벡터의 개수인 3m과 나의 b벡터의 개수인 2가 같으니까 얘를 통해서 m값이나 k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알고 전해야 된 얘기야.